나 옛날에 종국이 형 몇 나 한 거의 10년 전인가 종국이 형 여자친구분한테 종국이 형 연애할 때 얘기 들었는데 종국이 형 엄청 까다로워 진짜. 아 진짜? 내가 어? 뭐? 형 엄청 깐깐해요. 여자친구한테. 네, 형 여자친구한테 들었는데 내가 막 뭐야 운전면허도 막 못 따게 하고 그랬다며 위험하고 그러니까. 내가? 네. 아, 여자친구가 야, 면허 딴다 그랬는데 따지 말라 그랬어. 누구 얘기라고? 그러니까 위험하고 그러니까 얘기. 얘기해도 돼요? 아 진짜로? 이름 얘기해도 돼요? 누구 얘기? 아 잠깐만. 진짜 얘기해도 됐다고? 어 얼굴 왜 빨개져? 뭐야? 내가 어릴 때 그랬나? 아니 그러니까 어릴 때잖아. 20살, 20대 때 얘기하는 거 아니야. 형이, 형이 걱정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. 누나 그래. 물티슈를 펴서 써야지. 그러니까 지금 야 이렇게 뭉쳐서 쓰는 건 뭐니? 형 종국이 형 여자친구 얘기하다 갑자기 형 아 나 깜짝 원래 물티슈 그래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게 형 봐봐 형 결혼했어요 형이 어 근데 만약에 아내분이 이렇게 썼어요 그럼 뭐라 그럴 거예요? 이건 아니 이건 그래도 뭐라 할 거야? 이렇게 쓰는 사람 없을 거야 내가 아니 볼 때. 이거는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이렇게 해서 쓰라는 얘기야 다른 건 아니야 아 나도 펴서 써 근데 궁금한 게 저는 진짜 너무 궁금한 게 아까부터 진짜 궁금한 게 뭐냐면 제 거잖아요. 내가 샀잖아. 그런 생각 진짜 하는 거야? 나 웃기려고 그런 거 아니야? 아, 진짜로. 근데 나도 동의해. 나 진짜 궁금한 게 이거. 내가 내 돈 주고 내 샀잖아. 내 돈을 내가 쓰겠다는 거. 아니야, 아니야. 내가 내 돈 주고 내 샀잖아. 내 돈을 내가 쓰겠다는 거. 아니야, 아니야. 너는 언제까지 네 돈이 네 돈일 거라고 생각하냐? 이건 무슨 막말이야. 형, 나. 야. 내가 96년, 97년도에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서 나는 사업을 안 할 거예요 형 사업을 안 해도 없어, 사업을 안 해도 사람에게는 언젠간 위기가 와요 그럼 그렇죠 맞아 맞아 내 꿈이 사고치지 않는 이상민이라고 항상 말했잖아 아니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거는 꿈과 상관없어 난 사고치는 김종국 언젠간 누군가에게는 위기가 와 네 돈이 언제까지 네 돈이 네 돈이 될지 이미 넌 시작됐어 이놈 넌 이미 1996년에 이상민의 길을 걷고 있는 거야 아 하지 마! 아, 하지 마요! 너 그만 취소해! 아 퇴퇴퇴! 아 퇴퇴퇴! 형 빨리! 그만 취소해! 야! 어 그만 취소해요! 어! 얼른 이미 아, 너 마음이 아프다 형 너무 좋았어 뭐 시켰어? 짜장면 아니야? 아 형 가라 이제 여자친구한테 카드 줘 그냥 형 나 식탁에서 문을 한 번 안 켰어